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끼입니다. 저는 오늘 또 추석이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이쪽 게스트하우스 쪽 이쪽 페인트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켜게 됐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한번 보시면 오늘 이렇게 해서 페인트 작업을 이렇게 전면 쪽을 할 겁니다. 우드 사이딩이고요. 집 일부 마감 소재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여가지고 우드 사이딩에서 약간 감성 있고 좋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인트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칠해줘야 되는 그러한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 그래서 저기 옆에처럼 이제 똑같은 사이딩인데 지금 보이는 회색 저기 시멘트 사이딩을 하죠. 이런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시게 되면 이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제 시멘트 소재의 사이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페인트 벗겨짐 없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드 사이딩 이런 느낌인데 이런 감성으로 인해서 우드 사이딩도 많이 하시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하실 때는 이렇게 시멘트 사이딩 자고로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는 마감 소재가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드라이피트 식으로 저렇게 마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싱크로 저렇게 마감 마무리 하는 분도 계세요. 참고해서. 그리고 요즘은 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쪽 그라인더로 일단은 샌딩 작업을 할 거고요. 샌딩 작업 한 뒤로 이렇게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자,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성 페인트 제가 조색을 해서 아이보리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색을 해서 이렇게 쭉 마쳤고요. 오늘 일단 페인트 작업은 오전 페인트 작업은 일단 끝나는 걸로 이제 그냥 싹 정리하고요. 엄청 복잡하죠. 주택 살다 보면 이렇게 작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오전은 지금은 이제 시멘트 사이딩이거든요. 시멘트 사이딩 쪽인데 아무래도 원색을 하다 보면 햇빛에 많이 이렇게 닳아지고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색깔이 닳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작업을 해보고 진한 색깔로 끝나고 또 색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정자, 저희 정자인데요. 이것도 오래돼서 한번 샌딩을 하고 또 새끼를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저는 이제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무화과를 좀 먹어볼까 합니다. 배고파서. 무화과가 많이 열렸네. 지금 많이 열려서 좀 무화과 먹방을 좀 할게요. 아, 맛있게. 일심 일한 당시 먹어라. 달달해. 맛있네. 단감도 이거하고 있고요. 이렇게 단감도 맛있게 이거하고 있고, 무화과도 맛있게 이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을이죠? 평범하게 그냥 가을. 자, 대추도, 대추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많이 열렸네요, 대추가. 올해는 좀 많이 열렸어요. 이게 구지뽕이라는 열매입니다, 구지뽕. 이게 구지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지뽕이 상당히 맛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징그럽게 생겼죠? 막 액도 나오고.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구지뽕. 징그럽게 생겼죠? 그래도 이거 몸에 좋습니다. 아, 이상으로 저는 이번 주말 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남은 가을 겨울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모두 기원합니다. 우리 데코님, 우리 모든 로보스 인더스트리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도깨방, 진도깨방, 모든 시청자분들 모두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추석 당일날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